자, 오늘 지방행정제도입니다. 일단 좀 쓸까요? 자, 조선의 지방행정제도는 매우 깔끔하고 간단합니다. 끝이에요. 팔도 다음에 부목구년 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무슨 도? 똑같습니다. 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살고 계세요? 경기도 다음에는? 시흥시에 살고 계시죠? 시흥시가 되기 전에 시흥 뭐라고 불러갈게? 시흥군이었습니다. 군에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시흥시로 바뀐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있고 군이 있듯이 이 당시 조선시대에는 부목군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구도 많고 좀 발달된 곳이 부고요. 그리고 인구가 좀 적다거나 아니면 좀 발달이 덜 됐다 싶으면은 군 또는 현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는 다른 행정구역 명칭이 없습니다. 자, 깔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에 비교하냐? 고려에 비교해서입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저분했었죠. 일단은 일반 행정구역 5대에다가 군사적인 행정구역 양개 있었고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서울 주변은 경기라고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부목군현 대신에 이제 군현진 같은 것들이 있었고 거기다 진은 뭐 군사 위주 행정구역이며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향부곡소 같은 특수행정구역이 있었고 거기에다 또 뭐 붙었니? 예, 잡다한 것들. 서울과 비슷한 급, 개경과 비슷한 급으로서 삼경이 있었지, 거기에다 이제 군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사도부 있었지,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중소도시들 팔목까지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지저분했던 게 고려라면은 조선은 굉장히 깔끔하게 끝나요. 이거 외에 다른 행정구역 명칭이 없습니다. 자, 깔끔하다는 걸 뭘 의미할까? 깔끔한 게 좋은 걸까? 지저분한 게 좋을 걸까? 깔끔한 게 좋습니다. 이것만으로 다 통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거 지저분한 게 없는 겁니다. 뭐 굳이 뭐 사도호분이 팔목이니 그렇게 지저분한 걸 만들 필요가 없는 나라 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앙집권 체제가 어느 정도 완성되다 보니까 하나의 체제로서 전국을 커버 가능한 나라 조선입니다. 그래서 지방관들 같은 경우에도 팔도에는 관찰사가 파견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목군현에 파견된 사람들 뭐 각각 부사, 목사, 군수, 현령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통틀어서 그냥 수령이라고 하면 됩니다. 수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또 되시겠어요. 열심히 사극에 등장하는 애들 있죠. 그 사또들이 바로 부사, 목사, 군수, 현령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시흥시 생각하면 되니까 굉장히 넓은 구역을 다스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견되게 되는데 고려시대의 지방관들과 다르게 얘네들은 권한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지역의 행정, 사법, 군사, 행정은 세금 걷고 그리고 뭐 범죄자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법은 재판하는 것들, 심지어 사람들끼리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하는 권한들 지방관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군사권, 전쟁 났을 때 그 지역의 모든 군사의 지휘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원래 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 세력이 생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지방에 있는 애들이 세력을 형성하고서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 그것과 다르게 예, 할 테면 해봐라에 가까워요.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줍니다. 사실상 관찰사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권력을 준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 마음껏 얘들이 반란 일으키라고 많은 권력을 주는 걸까? 아니면은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일단 체계상으로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얘네들이 지방 세력화하기 힘든 체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끊임없이 견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테면 해봐라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방관들한테 권한을 많이 몰아주면 좋아요. 효율적으로 혼자서 잘 처리하면 됩니다. 단 얘네들이 이제 세력화해서 반란 일으키는 게 문제인데 조선왕조는 자신이 있습니다. 반란 일으켜봐. 우리가 당장 가서 밟아줄게. 우리에겐 강한 중앙의 힘이 있어. 이런 것이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조선시대 지방관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제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되는 모습들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잡다한 특징들은 책에서 보겠습니다. 자, 지방행정제도 책에서 보시면은요,
일단 전국을 8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는 군과 현을 두었고요. 또한 특수행정구역, 이건 더 이상 없습니다. 향부곡소는 일반 군현으로 승격됐고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고려시대에 지저분하던 거 주현과 속현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이 됩니다. 사실 시험 문제 나오게 됐을 때 보기에 모든이란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왠지 오답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런데 조선시대 지방관 파견에 관련돼서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 파견됩니다. 자, 그리고 도에 파견되는 사람 관찰사입니다. 수령을 지휘 감독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게 되면은 도 전체의 군사의 지휘권을 가지는 것도 관찰사입니다. 그리고 군현에 파견된 수령들,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권한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들 여전히 있습니다. 향리라는 말의 뜻은 어떻게 이해해라? 그 지역 출신의 관리를 향리라고 이해했었죠. 향리들은 고려에 비해서 지위가 낮아져서 지방 관하에 소속돼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된답니다. 자, 이 향리들 어떤 직함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직함입니다. 왜 사극 보게 되면은 보통 이런 사람들 등장하지요. 사또가 딱 위엄 있게 이제 그 화려한 옷들 딱 입고 앉아 있으면은 옆에 왠지 허리 이렇게 살짝 조아리고서. 그리고 이제 생긴 거는 보통 가 쓰고 있는데 가시 좀 작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 있으면 맨날 눈은 좀 가늘고 수염 이렇게 똘똘 말려가지고 예 사또 그러면서 허리 숙이고 있는 사람. 내시 말고 사또 옆에 있는 아저씨. 보통 뭐라고 부르는 사람일까? 여봐라 누구? 이방 되시겠습니다. 사극에 이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향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또한테 머리 조아리고 있죠. 얘들은 신분이 좀 낮은 하급관리입니다. 그리고 이방만 있느냐? 아니에요. 다섯 명 더 있습니다. 다섯 명 더 모이게. 너희들의 센스를 최대한 발휘해봐라. 자, 이방 말고도 다섯 명이 더 있대요. 총 여섯 명이 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봤을까? 그치. 의정부와 6조 보셨었죠. 자, 6조 2호 예병 형공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에도 6방이 있습니다. 이방, 호방, 예방, 형방, 그리고 이제 공방, 병방까지. 그래서 사극에는 사실 이방이 뭔가 좀 비서스런 노릇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 명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여봐라 형방, 당장 죄인을 잡아가더라, 이런 식으로 등장하기도 하겠죠.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중앙의 6조와 마찬가지로 역할을 나눠 맡은 6명의 방들, 일명 6방이 계신 것이 지방의 이제 향리들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행정 실무 담당하고요. 반면 한편 관찰사나 수령은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고자 자기 출신 지역에 부임할 수 없게 한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의 유력한 양반들, 유향소라는 걸 구성하게 됩니다. 자, 고려시대와 또 하나의 차이점. 고려시대의 제일 위에 신분층이 뭐였니? 귀족이었죠? 왕 빼고. 귀족이고, 그리고 걔네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다 우리는 한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중앙귀족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지방에 떨어지는 순간 걔네들은 넘버원 신분층에서 쫓겨납니다. 같은 급이 아니라 취급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넘버원 신분층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양반이겠지요. 양반은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습니다. 걔네들이 절대 차이나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최고위 지배층 양반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어떻게? 동네 잘 나가시는 분들 유향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양반들은 뭘 하는가?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며 백성을 교화, 올바른 쪽으로 이끄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향소, 지방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딴짓하면 곤란해요. 감시하기 위한 기구를 뒀습니다. 서울의 경제소, 서울에 있는 곳, 서울경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곳 경제소를 설치해서 유향소와의 연락 기능을 담당하게 합니다. 이 목적은 뭐냐? 향촌의 자치, 그래, 니네 취향에 맞게, 니네 실정에 맞게 알아서 해라. 하지만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 반란은 일으키지 마라. 이런 목적으로서 유향소와 경제소가 설치가 됩니다. 자, 일단 지방행정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서 이제 본격적인 좀 설명 좀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 얘기한 8도 외에 딱 하나 예외적인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좌도와 우도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충청도 같은 경우에 남북도로 나눠져 있죠. 뭐 조만간에 경기도도 남북도로 나눈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남북도로 나누는 거의 원형이 뭐냐? 좌도와 우도입니다. 자 그리고 좌도와 우에 대해서 왠지 환희는 알고 있을 것 같아. 환희, 네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순신 장군 알지? 그분이 가졌던 벼슬 이름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니? 장군. 어, 장군. 그리고. 이순신은 삿도. 삿도도 있었고, 그리고 임진왜란한테 활약하실 때. 안타깝다. 환희는 기억할 줄 알았는데. 해정 말고 임마. 이순신 아저씨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직함도 있었고, 이거 되기 전에 임진왜란 처음에는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라 좌수사. 자, 방금 좌도라는 거 얘기했죠. 그럼 왠지 이 명칭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전라 좌수사라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일까? 전라 좌도의 수군의 총책임자, 그래서 전라 좌수사입니다. 그래서 좌도와 우도는 행정구역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군사상의 구역이에요. 군사상으로 국방상 필요한 곳을 갖다 좌도와 우도로 나눠버립니다. 근데 좌도와 우도가 조선팔도를 다 나누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나눠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함경도, 평안도 나눕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행정구역이라면은요, 한도를 갖다 반으로 갈라버리기 정말 좋은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지형적으로 딱 나눠지는 데가 있습니다. 아예 생활권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개의 도를 만들어도 되는 곳입니다. 어디일까? 한강 말고. 지형적으로 두 개로 딱 갈리는데. 강원도가 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태백산맥 기준으로 해서 영동, 영서지방으로라고 얘기하죠. 강원도 사실 좌도, 우도 나누면 딱 좋거든요. 근데 안 나눠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좌도와 우도는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누는 것이고 행정구역과는 별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왜구가 많이 쳐들어오는 남쪽의 삼남지방, 그래서 삼도수군 통제사입니다. 그래서 전라좌도 그리고 전라우도, 경상좌도, 경상우도 나누고요. 그리고 위쪽에서 여진족들이 쳐들어오는 것들 함경도하고 평안도 좌도와 우도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나누는 좌도와 우도 외에는 그냥 팔도로 깔끔하게 나눠지는 것이 조선시대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퀴즈, 전라좌도가 어디게? 1번일까 2번일까? 2번입니다. 임금님 보시기에 왼쪽에 있으면 좌도예요. 그래서 이쪽에 전라 좌수영 있던 도시 오늘날의 여수입니다. 그래서 여수에 가시면 집난관이라고 그 이순신 장군이 있던데 유적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도와 우도 나누는 거 외에는 이제 팔도로서 깔끔하게 나뉘는 거 조선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 행정의 지금 원리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받치는 다리 몇 개니? 세 개지.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실험 시간에 쓰는 거 받침대. 다리 세 개지요. 다리가 세 개일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네 개보다 세 개가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방의 세력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서로 간에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지방 세력화를 못 하게 합니다. 자, 지방에서 큰 소리 치는 세력 세 개. 뭐뭐뭐가 있을까? 사또가 있겠죠. 수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지방 양반들 있어요. 지방 양반들도 나름대로 큰 세력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까 뭐라고? 유향소에 모여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뭘까? 교과서에 나왔던 곳이에요. 이제 호족은 아닌데? 관찰사 말고 지금 여기 부목군현 단위. 수령이 다스리는 지역에 또 하나, 여기 들어갈 애들 뭘까? 방금 옆에 있었죠? 쟤네들, 향리들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세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름 힘 좀 쓰는 애들이고 영향력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얘네 셋이 뭔가 하나씩 다들 모자란 애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조선시대 원칙 중에 하나죠. 견제와 그리고 균형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이 조선의 지방제도입니다. 자, 지방에서 큰 소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큰 소리칠 수 있을 것 같아? 돈 빼고!
군사력은 좀 그렇고, 음? 재물? 돈은 빼고. 권력. 국가가 인정한 권력. 관직 되겠죠? 관직이 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조선은 신분제 사회입니다. 신분이 뭐여야 될까? 제일 잘 나가는 신분? 양반이어야겠죠. 양반이면 큰 소리 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역 출신 되시겠습니다. 뭔가 세력화 되려면 그 동네를 잘 알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 지역 출신이어야겠죠. 근데 이 세 개의 애들이 요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뭔가 하나씩은 모자랍니다. 자, 수령은 뭐가 모자랄까? 관직도 있고 양반도 맞지만은 그 지역 출신이 아니죠. 아까 어떻게 된다? 서로 간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출신 지역에 부임할 수 없게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오래 죽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임기도 있어요. 몇 년 있어가지고 이제 뭔가 좀 익숙해진다 싶으면 그 동네 잘한다 싶으면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수령 같은 경우엔 두 가지, 1번과 2번을 갖췄지만은 그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정을 잘 아는 향리라든지 지방 양반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다 해먹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 양반들은 뭐가 부족할까? 1, 2, 3번 중에서 일단 양반이고 그 지역 출신이겠지만은 관직이 없어요. 양반이라는 말이 물론 현직 관료들을 가리키는 명칭이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냥 하나의 신분층으로서 이야기가 됩니다. 얘네들은 한때 관직이 있었던 적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권한을 가진 관직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향리들은 뭐가 부족할까? 끼워 맞추시면 되겠죠? 관직과 그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신분이 중인입니다. 한 단계 낮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애들이 뭔가 다들 하나씩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해먹기가 힘든 것이 조선의 지방행정의 이제 세력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누가 행복할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견제와 균형이 깨져서 권력의 한쪽으로 몰리면은 그 녀석은 그 권력 가지고 뭘 할까? 왕한테 개기는 거 외에도 왕한테 개기진 못한다 하더라도 뭘 할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겠죠. 그래서 이런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누구도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조선의 지방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당연히 깨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요 지방 양반들의 여러 가지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지방 양반 출신들이 중앙 관직에 진출한 다음에 아 역시 난 지방 양반 출신이야. 지방 양반들은 지방에서 더 열라 짱 세져야 돼. 그러면서 지방 양반들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방 양반들이 힘이 세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얘네들이 백성들 괴롭힙니다. 백성들한테 지내하고 싶은 거 막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무언가를 빼앗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지방 양반들의 힘이 약해져요. 그럼 이제 누가 미쳐 날뛰기 시작할까? 얘네들. 수령과 향리들이 손을 잡고서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한테 미친 듯이 세금 뜯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리도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구조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사회에서 이거 변동에 따라서 변하는 내용들 그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지식으로서 좀 알아뒀으면 해서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게 조선의 지방행정 제도였습니다.